안녕하세요. 심정리 장군입니다. 요번에는 어떤 꿈이냐? 범죄자 꿈, 도둑 꿈, 예, 이런 꿈을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생각만 해도 좀 찝찝해요. 예, 찝찝하고, 아, 괜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, 그럴 수도 있고,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자, 내가 범죄자나 도둑한테 상해를 입거나 살인을 당하는 꿈,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하는 일이, 추진하는 일이, 내가 행하는 일이 제3자나 누군가에게 내가 감시를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, 내가 범죄자에게 쫓긴다.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사업에서 부진하게 되거나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일이 좀 꼬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한 내가 범죄자나 도둑한테 내가 금전을 받는 꿈, 내가 얘가 갑자기 막 도둑질하고 나한테 무엇을 막 줬어. 이 꿈은 무엇이냐? 집안으로 인해서 금전이 쓸려나가거나 누군가 아프거나 예, 재난을 당하게 된다. 친척 중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안 좋은 우환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내가 그 도둑을 제압을 했어. 목을 조른다거나 내가 막 두드려 팼어.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얻을 것이다. 금전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. 재물을 라고 볼 수가 있고, 내가 남의 집 담을 넘는다. 내가 진짜 내가 도둑이 되고 내가 범죄자가 되었고 남의 집 담을 넘었어.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원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, 큰 성과를 보게 되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되고, 맡겼던 투자 부분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짤막하게, 예, 강도나 범죄자 꿈은 짤막하게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, 구독은 사랑이고요. 수요일, 금요일 항상 생방송으로 하고 있으니 생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, 예, 생방송에서 꿈의 몽도 많이 물어보시고 심도론과 소통도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